보자. 이제 오늘 정적분 활용해서 마지막 단어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건데, 봐봐. 이제부터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자.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보자. A부터 B까지 fx, dx가 하는 역할이 뭐였었지? 얘를 뭐라고 했었지?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긴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 자체가 넓이가 됩니다. 그죠?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한 결과가 그냥 넓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음수 쪽에 이렇게 다 있었으면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한 결과는 요 넓이가 실제로 S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S가 됩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넓이가 저렇게 되는구나. S였다면 음수 쪽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넓이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실제 넓이가 궁금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주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요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S1이고 얘가 S2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관점이 두 가지지. 만약에 내가 그냥 적분했어.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한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S1 빼기 S2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S1 더하기 S2가 궁금합니다. 각각의 넓이의 합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A부터 어디까지? C까지는 fx 그냥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C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는 fx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넓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을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나눠서 쓰기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넓이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버려. 그냥. 절대값을 붙인 함수를 생각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fx에 뭘 씌워? 절대값을 씌워. 거기 있는 개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야? s1 더하기 s2로 그냥 생각할 수 있겠구나. 물론 여기는 얘를 계산하는 과정은 어차피 이렇게 쪼개져서 계산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근데 그냥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겠구나. 그냥 요 정도의 개념으로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 조금만 더 나아가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fx가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gx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gx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뭐 해주면 될까요? fx,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dx로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얘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군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이 부분을 적분한 거니까 전체 넓이가 될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요 부분의 넓이니까 요 아래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린 결과가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A부터 B까지 똑같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겠다. fx 빼기 gx dx로 한 번에 계산해도 괜찮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냥 두 함수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두 함수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빼준 걸뭐 해주세요? 적분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뭐몇 개로 보는 거야? fx 빼기 gx라는 함수 하나로 보고 적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얘가 요렇게, 뭐, 요렇게 돼 있어서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었어. 뭐, f가 여기 있었고 gx가 여기 있었다 쳐보자. 난 여기는 요 넓이랑 여기는 요 넓이 지금 합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쓸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a부터, 여기가 a고 얘가 b였다고 쳐봐. a부터 b까지 뭐 하면 됩니다? fx 빼기 gx 그냥 해버리면 돼요. 절대값 달아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기는 얘가 야, 이 넓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실제로 내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겠어?
그렇죠. A부터 C까지는 누가 더 크니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게 G네, 그지? 얘는 G에서부터 F를 빼가지고 계산해주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부터 어디까지? B까지는, C까지부터는 F가 더 크니까 F에서 G를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거, 위에서 아래 걸 뺀다, 위에서 아래 걸 뺀다 그러면은 거기는 그 부분의 넓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얘는 심지어 X축이 여기 있어도 똑같아요. 오케이? X축이 여기 있어도 여기는 얘 적분한 거, 여기는 얘 적분한 거 빼버리면 여기는 얘 넓이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높낮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두 개 관계만 생각해. 얘가 더 높아, 무조건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는 거구나. 위에서 아래 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뺀 거를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개념이라고 할 게 다른 게 없어.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해줘.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을 그냥 요 정도로 확장시켜 생각해준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넓이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과 s2라고 했을 때 s1 넓이를 줬네. 요 넓이가 얼마래? 4분의 5라고 줬고 여기는 요 넓이가 얼마래? 8이래.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를 하면 결과가 뭐가 되겠니? s1 빼기 s2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4분의 5 마이너스 8이 됐다는 뜻이고 이거 4분의 5로 해봐. 4분의 뭐니까? 32가 되네. 그지? 얘는 4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거기에 뭘 씌워달라는 거야? 절대값 씌워달라는 거야. 절대값 씌워달라는 거야. 답은 4분의 뭐가 된다? 27이 된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는 얘는 뭐예요? 이번엔 절대값을 씌워달랬어. 절대값을 먼저 씌웠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겠지. 저거 한 방에 계산할 자신 없으니까 저렇게 두 개로 쪼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 해봤어요. 이거 S1 빼기 S2가 될 거예요. 맞아요? 요거는 S1 빼기 S2가 될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얘는 이거 절대값이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 넓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 더한 게 되겠죠? 맞아요? 적분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S1 더하기 S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빼기 없어져. 얘는 2S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답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저렇게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에 세 문제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얘들아. 여기서는 생각 정말 많이 해보고 필요하다면 쪼개는 거고, 오케이? 내가 바로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쪼개면서 생각해 주는 거고,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방에 구해도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기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봅시다. 2번 먼저 보자. 뭐라고 돼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와 y축 및 두 직선 x는 4, y는 4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래? 10이래요. 그죠? 그런데 여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궁금하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뭐야? 4- fx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적분한 결과지. 이게 얼마라고 준 거야? 10이라고 준 거야. 그죠? 그럼 저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0에서 2까지래요. 그죠? 0에서 2까지래. 그럼 0에서 2까지만 딱 잘라서 봐봐. 그럼 여기는 얘랑 얘가 지금 x는 2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죠. 그럼 넓이는 반으로 잘릴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일단 2로 바꿔주면 얘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만 이제 뭘로 바꾸면 되겠구나? 2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럼 얘 뭘로 할까? 2 더하기 2로 쪼갤까? 이렇게? 오케이? 마이너스 fx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됐나요? 그럼 여기 2는 분리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나가서 분리해서 나가면 얼마가 되겠어? 0에서부터 2까지 EDX가 될 거예요. 6인 얘는 뭐가 되니까? EX가 될 테니까. 맞아요? 근데 2 빵 되면 얘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는 얼마였다? 4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얘가 뭘로 바뀌면? 2로 바뀌면은 플러스 4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이렇게 답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2다. 여기 2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준 건데 지금 5라고 나한테 준 건데 그죠? 5라고 나한테 준 건데 2-fx가 궁금하니까 요만큼 빼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1 곱하기 얼마니까? 2니까.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 잠깐만. 그렇지, 여기 2니까. 여기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이 넓이가 얼마가 돼버려요? 4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답을 써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식으로 풀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건 또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을 그림이랑 식이랑 적절하게 잘 섞어가면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3번 가봅시다.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 보자. 자, 여기서 보니까 fx-3이래. fx-3을 1부터 6까지 적분해 달랬어.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뭘 것 같아 얘들아? fx-3이래요. fx-3이래. 그럼 뭐야? 요거네. 요거. 맞아요? 얘가 gx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fx 빼기 gx를 한 거야. fx 빼기 gx를 한 건데 그 gx가 지금 뭐였어? x는 3이라는 직선이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저렇게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는 1에서부터 4까지는 얘는 뭐야?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a 넓이 그대로 나올 거야. 7일 거예요, 7. 그 다음에 여기는 4에서 6까지는 밑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지금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x-2가 들어가 있어. x-2가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평행이동 관점에서 바라봐라.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여기는 이 그래프를 x축방으로 얼만큼 이동해요? 이만큼 이동해요. 오케이? 그럼 얘를 이만큼 이동시키긴 좀 어때? 귀찮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내리자. 오케이? 그냥 여기는 얘 2를 더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얘가 뭐가 돼? 3이 될 거야. 얘가 뭐가 돼? 6이 될 거야. 얘가 뭐가 돼? 8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가 뭐가 된다? x-2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난 뭐 해달랬어? 3에서 6까지 적분해 달래? 그럼 여기는 이 부분 적분해 달라는 얘기죠. 이 부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요 넓이는 얼마라고 했어? 7이라고 했어. 여기는 요 넓이면 구하면 되겠네. 3 곱하기 뭐야? 3이니까 얼마겠어? 9겠다. 그죠? 더하면 답이죠. 됐습니다. 되게 쉬워요. 계산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괜히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해석.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고 해석해보고 그다음 판단해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됐을 때 정말 되게 쉽게 그냥 숫자 몇 개만 구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려워요. 이건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해지겠지 나중에. 알았지? 남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았지?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갈 건데 일단은 그래요. 일단 쉬었다 갑시다. 자, 보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적분은 계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쪽으로 자꾸만 개념들이 발달해 가고 있는 파트가 이쪽 적분 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선생님이 이거는 이게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 그냥 어디서 말하지 마. 창피하니까. 그렇죠?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냥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포인트를 꼭 잡아주고 싶었어. 근이랑 근. 근에서부터 근까지를 적분하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이라서 근근적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저 봐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가 알파였고요. 여기는 얘가 베타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y는 fx였는데 얘가 이차 함수래요. a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적분하면 돼요. 그죠?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걔를 적분한 결과가 6분의 절대값 a에 뭐가 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써주세요. 오케이? 근에서부터 근까지예요. 근에서부터 근까지입니다. 딱요 부분이에요. 딱요 부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린 부분 적분하는 거안 되는 거야. 근에서부터 근까지여야만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꼭 이차함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는 제가 저기에만 쓸수 있냐? 아니야.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있는 요 넓이가 궁금하대. 요 넓이가 궁금하대.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는 요 넓이가 궁금하대라고 했을 때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야. 여전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전히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뭐만 좀 주의해주면 되냐면 이거 다 넘길 거잖아 어차피 그지? 그러니까 얘랑 연립할 거잖아 알파랑 베타 구하려면은 넘길 거야 뺄 거잖아 얘에서 얘뺄 거잖아 그지? 그 뺐을 때 있잖아 최고차항의 계수 있지 최고차항의 계수만 유념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가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y는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차항의 계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어차피 절대값 a는 바뀌지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얘도 지금 절대값 a에 대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게 y는 뭐라고?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가 지금 알파고 이렇게가 베타야.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럼 얘를 좀 넘기거나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뭐가 되니? a-a-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만 뭘로 바꾸면 되겠어? a 빼기 a 다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영향을 받는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최고차항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두 근의 차이만 영향을 받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 공식은 저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요거 두개 빼는 거 얘기했었지. 봐봐. 얘 빼기 얘할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어차피 얘 빼기 얘할 거잖아. 그지? 얘 빼기 얘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적분하면 어차피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a 다시 빼기 a의 x의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a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알파에서 베타니까 이게 사실은 x-알파랑 x-베타로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얘를 실제로 적분하면, 이걸 실제로 적분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얘는 공식이 저렇게 돼 있구나. 6분의 절대값 a,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거기에 두 근의 차의 세제곱, 두 근의 차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적분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죠? 진짜 많이 쓰입니다.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뭐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요 넓이가 궁금하대 나한테. 근데 여기는 얘가 뭐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는 얘가 만약에 뭐 4라고 줬어. 여기는 얘가 뭐 0이라고 줬고, 여기는 얘가 뭐 3이다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저기는 저 넓이가 궁금하다. 여기는 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2라고 줬어. 이렇게 줬나 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상황만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만큼의 넓이가 근근적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냥 뭐가 되겠어? 6분의 최고차이 계수 2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근근적분이니까 얘랑 얘 차이 얼마예요? 5 차이 나네요. 5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럼 그게 이 전체 넓이였으니까 이제 요 넓이만 뭐 하면 되겠어? 2배 빼주면 될 거야. 그죠? 요 넓이도 뭐겠어? 근근적분이에요. 6분의 절대값 뭐야?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네.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아 이거 몇 배에서 두 배에서 빼주면 되는구나. 일일이 다 적분하지 않아도 저기는 저 공식 쓰면 굉장히 편하게 값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잘 생각할 수 있게 여기는 근근적분이라는 여기 있는 얘 정확하게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 근근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겠어? 근에서부터 근까지여야만 하는 거야. 잘 들어. 근에서부터 근까지여야만 하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려 있는데 막 여기 적분하는데 저런 거 쓰면 안 돼요. 알았죠? 나중에 또 물어본다. 언제 만든다고 했죠? 근근적분이라고 했어. 근에서부터 근까지라고 했어. 그렇죠? 잘 드러나. 그 다음에 이건 2차짜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2차짜리만 되나요? 아니야. 3차짜리도 하나 돼. 4차짜리는 되는 거 없고요. 3차짜리도 하나 있어. 3차짜리는 이런 상황일 때 돼요. 이런 상황일 때. 중근, 근. 일 때 요 넓이. 오케이? 요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Y는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여기는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얘 넓이 S는 12분의가 되고요. 12분의 절대값 A 똑같고요. 여기는 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막 이것도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요 넓이도 이거예요. 여기는 얘가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접해야 된다. 얘는 무조건 하나가 중근이어야 되고 하나가 뭐여야 돼? 그냥 근이어야 돼. 오케이? 얘도 이런 것도 돼요. 또 이렇게 되는 것도 됩니다. 요 넓이도 여전히 여기는 이 적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의 차이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최고차이 계수랑. 알았죠? 교점의 x좌표의 차이랑 최고차이 계수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애다 얘는. 얘랑 얘 이거 두 개 있잖아. 저 두 개의 공식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애예요. 적분할 때 있잖아 얘들아 적분은 계산량이 항상 많다고 했죠. 그죠? 적분은 계산량이 항상 많다고 했어. 그 적분을 매번 하기가 너무 싫어야 돼. 매번 하기가 너무 싫어야 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거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적분을 해야 돼요. 알았죠? 어쩔 수 없을 때만 뭐 하는 거야? 그냥 적분하는 거야.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걸 자꾸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적분 쪽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개념이 뭐라고? 쉽게 계산하는 게 개념이라고. 알았죠? 얘네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공식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해야 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공식이고 언제든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잘 사용해야만 너희가 편안하게 적분을 할 수 있고. 알았죠? 이거 모르면 맨날 고생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럼 서술형에 써도 돼요?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냥 뭐 정리할 것도 없죠. 그림 딱 그려놓고 그냥 저런 상황일 때 공식 저렇게 되는구나. 넓이가 저렇게 잡히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문제 풀어볼 때 요런 애 있지. 요런 애. 요런 애랑 요런 애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이런 애들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힌트 안 주고 그냥 바로 갈게. 이건 지금 개념이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배운 거고 얘들아 요거 두 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실제로 그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림 그려본 다음에 너희가 저런 거 쓸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자 일단은 여기 2-1번 문제 요거는 바로 나오지.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4. 그러니까 얘는 요 넓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6분의 절대값 얼마? 1, 요거에다가 몇 차이 나요? 5 차이 나네요.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25가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적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근근일 때만 가능합니다. 2차일 때 근근일 때만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3차일 때는
중근이랑 근일 때만 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문제도 볼게요. 여기는 요 2번 문제 보니까 요거는 뭐야? 일단은 x제곱으로 묶이겠네. x-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4로 묶일 거야. x-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 해서 x-1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x-2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x-1 이렇게 되면서 요거랑 요거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1과 2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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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양수, 이 부분은 음수니까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지금 현재,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저기 있는 책 그대로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적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어디까지는? 1에서부터 2까지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저기 있는 쟤를 다시 적분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기만 하면 그냥 답이에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답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 생략할게요. 계산 생략하고 얘는 어쩔 수 없지. 여기서도 막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요거 근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알았죠? 6분의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알았죠? 2차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3차일 때 써선 안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불편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숫자 바꾸기 1번 보세요. 얘는 어때요? 1번은 어떤 얘들아? 그냥 되죠. 이건 돼. 그죠? 얘는 두의 차가 얼마야? 1. 두의 차가 1. 6분의 1이 답이겠네, 그러면. 그죠?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알았죠? 나머지는 또 이게 근근근 적분 뭐 이런 거 안 돼. 중근근 이런 거 안 된다. 그지? 다 이거 다 인수분해가 다 되고 근이 3개 있어. 중근을 안 가져. 근데 얘는 4차 함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요? 절대값이 또 있네요. 그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 그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0이랑 2 기준으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뭐야? x의 절대값이 저기 붙어 있었어.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려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려지니?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 실제로 그리면? 맞아요? 아닌가? 어떻게 그려지지? 어? 얘는 지금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그러려면 여기도 절대값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의 양수인 거 그려주고 y축 대칭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뭐 해줘야 됩니다. 나눠서 그려줘야 됩니다. 아까 그래프 그렇게 안 나오겠다. 어떻게 나올라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올라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결국 여기는 요 넓이의 몇 배가 되는 거겠어? 두 배가 될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요 넓이는 양수 쪽에서 바라본다면 요 넓이는 근근 적분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라서 얘는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1에다가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가 3분의 4가 될 거거든. 거기에 두 배니까 답이 3분의 8이니?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제일 먼저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이 뭐겠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절대값 저거 있다고 해서 그래프 못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완성이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마 못 푼 걸 거고. 맞아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충분히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알았죠? 넘어갈게요. 다음. 다음 보자. 표현 바꾸기. y는 x세제곱, 4x세제곱이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라고 했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x는 a라고 했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와 x축 및 두 직선,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다? 97이 됩니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고요. 여기는 얘는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0까지. 4x 세제곱을 뭐 해주면 돼요?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거예요. 더하기. 0에서부터 a까지 4x 세제곱 dx를 계산해서 걔가 97입니다. 라는 식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거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됐나요? 해결됐니, 저거는? 아직 못 풀었어. 다음. 보자.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얘는? A는 음수를 했어. 그럼 여기는 0 잡고, 여기는 얘가 A다라고 생각해주고.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근이랑 근, 딱요 모양 갖추고 있는 상황 맞네요. 그죠? 최고차이 계수 뭔지 봤더니 1이었어. 12분의 1, 요렇게 써주고, 여기는 얘랑 차이 A잖아. 그지? 그거 4배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물론 마이너스 A이지. 0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 4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긴 얘가 얼마가 된다? 108이 된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108이라고 하는 건 뭐니, 얘들아? 108. 그럼 128. 아니야. 2의 거듭제곱은 아니야. 3도 있어. 3도 있고 2도 있어. 일단 소인수분해 다 한번 해볼까?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 A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지금 2가 몇개 있어? 두 개? 3, 한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108을 내가 2로 쪼개보자. 4로 한 번에 가볼까? 4로 쪼개면 뭐가 돼? 3으로 가자. 3으로 가면 얼마야? 36. 그럼 4,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이 몇개 있어? 3개. 2가 몇개 있어? 2개 있겠네. 그럼 얘는 2개 추가되니까 4개. 3개 추가되니까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4제곱이 이건 거니까 A는 뭐겠어요? 6입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뿔마 6 나와야 되는 건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건 뭐야? 뭐야? 재밌는 문제겠다. 그래요. 잘 봐봐.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오케이? 여기는 요 길이를 뭐라고 해요? A제곱? KA제곱? 이렇게 해야 되나? 문제 재밌네. 봐봐. 여기서 최고차이 계수를 몰라요. 그죠? 최고차이 계수를 모릅니다. 최고차이 계수를 K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K. 마이너스 K라고 가정해 볼게요. 최고차이 계수를.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요런 함수였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의 좌표를 내가 T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야? T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KT 제곱이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마이너스 KT 제곱이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세요. 넓이를 구해보면 S2는 뭐가 되니? S2는. 이게 뭐야? ET 곱하기 KT 제곱.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죠. K가 음수였을 테니까 지금. 됐죠? 요게 저거 넓이야, 넓이. 그리고 나서 뭐할 거냐면, 여기는 요 넓이 계산하면 요 넓이. 요 넓이 뭐라고요? S1은 6분의 1로 계산하면 된다고. 절대값 K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얘랑 얘 ET잖아, ET. ET의 몇 배? ET의 몇 제곱? ET의 3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S1과 S2가 되게 쉽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봐봐, 여긴 얘 정리해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K, 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지금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4, K,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요게 지금 S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가 S1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해달라는 건 이거였으니까 다 약분해놓고 충분히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숫자로 딱 나오겠죠?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까지 기억해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 3번까지만 할게요, 얘들아. 오케이? 3번까지만 할게. 이게 원래 4번. 3번까지만 하자. 자, 봐봐. 자, 곡선과 직선 사이 넓이를 구해서, 이거 접선 얘기할 때가 이 중근근 있지, 3차짜리 있지. 3차짜리에 대한 그 공식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형태가 딱이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상황이 뭐냐면, 3차함수래요. 3차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내가 뭘 그었대? 접선을 이렇게 쓱 그었대.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무슨, 중근. 그다음 또 하나는 바로 다른 서로 뭐 다른 실근 하나 또 나올 것 같아.
그죠? 이 상태에서 인월비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건 100%지 뭐. 무조건 중근근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 중근근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죠?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12분의 뭐였어?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었어. 그죠? 이렇게 넓이 구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긴 요점의 좌표가 몇이니? 1입니다. 그죠?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난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죠? 요점의 좌표 알려면 뭐 해줘야 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는 이 방정식 먼저 세워야겠지? 접선의 방정식 세울 줄 알잖아 우리. 그죠? 기울기 먼저 구할래. 미분해보자.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일단 1을 집어넣으니까 기울기는 얼마였어? 1이었어. 그럼 y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즉 y는 x 더하기 1이 됐다는 소리야. 여기는 얘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뭐 해줄 거야? 연립해 줄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는요 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넘겨줍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입니다 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죠? 여기는 얘에 대한 근들을 지금 구해 갈 예정이잖아요. 그지? 근데 구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1이라는 거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중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1 가지고 두 번은 조립제법 해줄 수 있다는 소리야.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뭔 소리야? 1이랑 0.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0. 1이랑 0이랑 이렇게 됐죠? 그럼 다른 한 거는 뭐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됐나요? 그래서 여기 다른 한 근이 뭐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요 사실을 찾아낸다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2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 그럼 12분의 16의 최고차항의 계수 얼마였어? 1이었어요. 그러니까 12분의 16이 답이 되는 거지. 3분의 4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고 접선과 그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 다시 곡선과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중근근 가지고 그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인식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요. 여기까지 풀어보고 마칠게요. 봅시다. 마지막 3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얘 위의 점, 얘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 및 y축,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 끄덕거린 사람.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죠? 맞아요? 됐어? 막 틀리게 그려도 막 그냥 다 맞다고 그냥 무조건 선생님한테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그죠? 자 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t,ft야. t,ft에서의 접선인데 t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0에서 2 사이에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개 t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의 뭐가 궁금합니다. 접선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접선과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여기는 접선과 y축 그다음에 x는 2라는 직선까지 해서 결국 여기 있는 요 부분의 요만큼의 넓이와 여기 있는 요 부분의 요만큼의 넓이. 그러니까 요만큼 요 넓이. 요 넓이를 구해 주세요. 저 넓이의 최소값이 나는 현재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랬어요. 저거 몇 배야? 어디? 그 동그란. 여기? 거기는 왜? 넣어야 될까? 다시. 접선과 이 곡선과 y축과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에다. 그죠? 저 부분밖에 없죠.
그래서 저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히려 다른 선들이 보일 때 다른 선들 그중에서 위에 X축 같은 이런 선들이 보이잖아, 그지? 이런 선들이 보였을 때 거기는 그 선은 우리는 그냥 사실 X축이랑 Y축은 항상 우리한테 입장에서 보조선이거든, 그죠? 뭔가 좀 기준선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 선들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실수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 라고 작전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제일 먼저 뭘 찾으면 되겠어? 티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넓이의 최소값이 궁금한 게 넓이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죠?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선생님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아이, 그거 말고. 그냥 봐봐.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얘들아, A부터 B까지 이게 FX, 이게 GX야. 요 넓이 구하고 싶으면 뭐 하니, 얘들아? 뭐 하면 돼요? FX 빼기 GX를 한 다음에 걔를 뭐 할 거야? 적분할 거지. 어디서부터? A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뭘로? X 맞아? 됐어? 알고 있잖아. 다시 이 넓이가 궁금하대, 얘들아. 이 넓이가 궁금하대. 그럼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접선을 구해야지. 그래서 접선을 알아야지 여기서 얘를 뺄 거 아니니, 얘들아. 그죠? 맞아? 접선을 구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티를 곡선에 넣어요. 티를 어디다 넣어요? 접선을 구해 봅시다. 미분합니다. 그렇죠? 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마이너스 2x. 거기다 뭐 넣을 거야? T 넣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울기. 그럼 y는 뭐가 될까요? 이거에다가 x-t에다가 플러스 4-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완성시켰다. 됐죠? 이제 뭐 할 차례야? 뺄 거야. 그죠? 됐습니다. 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래? 얘 빼기 뭐 할래? 그렇지. 4-x제곱 할래.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 마이너스 2tx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니?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그지? 여기다가 이제 4+x제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없애줍니다. 없앨 거는. 정리 다시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더하기 뭐가 됐어? t제곱 됐네. 그죠? 이렇게 됐어. 여기는 얘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뭘로 적분할 거예요? x로 적분할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해보자. x를 적분할 거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t x제곱 플러스 t제곱 x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기는 얘에다가 이제 2 넣고 빵 낼 거예요. 어떻게 됩니다?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4t 플러스 2t제곱 되겠네. 그죠? 여기는 얘가 뭐였어? 넓이였단 말이야. 넓이. 맞아? 그럼 여기는 얘 뭐가 궁금했던 거야? 최소값이. t에 대한 또 이제 함수로 해석하면 되겠지.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분의 8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는 얘에서 최소값이 궁금하잖아. 그지? 대칭축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대칭축 얼마예요? 1이네요. 그죠?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 2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8 마이너스 2가 되면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네. 그죠?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됐다? 3분의 2가 됐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그 너무 당연한 생각들이야. 그죠? 그냥 보면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배운 거 기준으로 생각해. 우리가 배운 게 별거 없거든, 오늘은. 그지? 정말 배운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 배운 거 기준으로 어떻게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 풀이가 시작돼야 되는 건데,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가만히 기다려보자. 선생님이 말해주겠지? 이런 느낌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처음이라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금연 중이라 좀 또 예민했을 수 있었어. 그죠? 그런데 일단은 잘 생각할 수 있게, 그죠? 잘 생각할 수 있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의 능력이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여기는 얘는 이제 다음 시간이면 끝나요. 아예. 알았죠? 한 번만 더 하면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좀 볼게요. 알았죠? 3월 모의고사 대비 좀 할게. 두 번 정도 볼 것 같아. 두 번. 고생했습니다.